세계적인 물가 급등의 여파로 서민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조 1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다고 발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민생사업은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정상화시키는 정책이라는데요. 오늘은 먹거리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먹거리 편입니다. 첫째로 식재료의 수입품 원가 상승을 완화합니다. 한시적으로 돼지고기, 식용유 등의 먹거리, 산업원자재 중심의 14대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물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4대 품목은 가격 상승 압력이 높거나 산업 파급 효과가 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품목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품목들의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사료용 근체류 등의 물량 확대를 통해 원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킨다는 말이죠. 해당 내용은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적용되며 나프타용 원유는 9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커피, 코코아, 원두와 같은 기호식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원가를 약 9%까지 인하하고 관세, 과세 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 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 비용 또한 경감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돼지고기 원가는 최대 20%이나 커피, 원두 원가는 약 9%이나 과세 가격은 약 1%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는 단순 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입니다. 병이나 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10%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죠.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금액을 최대 600억까지 확대하여 최근 가격 상승 품목에 속하는 돼지고기와 계란 등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원료의 매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확대합니다. 밀가루 및 사료 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인데요.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20%는 제분 업계가 부담하여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산농가 등의 사료 구매 비용도 저리로 지원합니다. 또한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 및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류비가 부담인 어민들에게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기준 단가 리터당 1,100원 대비 초과분의 50%를 2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걱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정부는 지속적으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민생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먹거리뿐만 아니라 추후 알려드릴 10대 프로젝트의 모든 정책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현금TV도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대 프로젝트 중 생계비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할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